Stalkers. 안녕하세요, 이두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 요청을 주셨던 프린팅 반팔 티셔츠 1탄인데요. 오늘 영상은 PPL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추천드릴 반팔 프린팅 티셔츠 트렌드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2021 스프링 서머 맨스 패션 트렌드에 플라워 파워는 몇 년째 좀 이어지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라 여행에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뭔가 휴양지 꽃 이런 것들에 프린팅 요소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꼭 플라워가 아니어도 뭔가 자연에 연관된 네이처 뭐 그런 프린팅 요소들을 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플라워 자체를 남자가 입어도 되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 플라워를 입은 남자에게서 오는 로맨틱한 무드, 뭔가 칠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한 데에는 프린팅 티셔츠를 고를 때 프린팅 요소 때문에 뭔가 땀이 차는 듯한 느낌의 프린팅 티셔츠는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반팔 프린팅 티셔츠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밈저 월드롭 제품인데요. 제가 인스타에 스포일러를 미리 했었죠. 밈저 월드롭 기존 부케 티셔츠도 이쁘지만 색깔이 변하는 부케 티셔츠도 나왔어요. 컬러웨이 또한 블랙 앤 화이트 동일하게 나왔고요. 만약에 화려한 부케 꽃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좋아. 기존 제품의 컬러가 다양하게 사용됐지만 뭔가 고급스러운 컬러 배합이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린팅 위에 오렌지 툭 튀어나온 프린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후막 프린팅 기법이라고 해서 이 프린트를 찍고 말리고 찍고 말리고 찍고 말리고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노가다. 이 입체적인 부분이 막 뜯어질까봐 막 손톱으로 긁어봤는데 뜯어지진 않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해요. 그리고 색이 변하는 제품 위에도 이 기법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색이 변하는 기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외선에 반응하는 염료를 사용해 준 건데요.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색 발색이 화려해지고 다시 실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천천히 다시 흑백으로 돌아오는 뭔가 신선하고 색감 자체가 엄청 화려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컬러풀한 느낌이 싫다 하신다면 이 티셔츠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면 원단감은 엄청 두껍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면 원단감이었습니다. 앞판에 작은 레터링 프린팅 그리고 뒷판에 좀 큼직한 부케 이렇게 등판에 포인트가 되면 좀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프린팅 티셔츠네요. 하지만 이제 뒷판에 프린팅이 있는 걸 가져봤더니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찍으려고 모가지가 이렇게 꺼내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티셔츠 사이즈감도 비교해보시라고 이 티셔츠는 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Big Wave Collective 제품인데요. 제가 여름마다 자주 찾게 되는 브랜드예요. 꽃 프린팅 외에 스마일 페이스가 들어가서 뭔가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괜히 이 티셔츠를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투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오프화이트 컬러랑 물 빠진 블랙 컬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프화이트 컬러를 강력 추천드리긴 합니다. 빈티지한 맛, 그 후질근한 감성을 팡팡 하기에는 누리끼리한 컬러만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블랙 또한 물 빠진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 답답해 보이는 블랙 컬러는 아니에요. 심플한 라인 드로잉이기 때문에 등판 가득 프린팅이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나룡 프린트가 됐는데 뭔가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물 빠졌고 이게 빈티지한 매력을 업해주는데 진짜 요거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면 원단감은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좀 더 얇은 찰랑찰랑 몸에 좀 더 감기는 느낌이에요. 앞판에 작은 프린팅, 등판에 큼직한 프린팅으로 이 제품 또한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프린팅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쾌한 무드인데 얇은 찰랑찰랑한 티셔츠를 찾는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인데요. Anytime Lorac이라는 브랜드예요. 눈팅을 하다가 꽃이 보이자마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꽃 프린팅 자체가 스머지, 약간 번져있듯 표현돼서 부담스럽지 않을 플라워 티셔츠가 아닌가 싶네요. 프린팅 자체도 등판에만 들어가서 내 눈에는 내가 거울을 보면 안 보인다. 프린팅 티셔츠가 아니라 무지 티셔츠다. 이 제품은 레글런 어깨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오버핏이 대세인데 정핏으로 좀 나온 듯한 느낌이어서 좀 더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좀 운동을 좀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뽐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저희 매니저와 운동한 빈집자의 착샷입니다. 이 제품 블랙 컬러웨이도 나오긴 하는데 플라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색을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원단감은 밈더 월드롭 제품처럼 약간의 힘이 느껴지는 면 소재감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보신 제품처럼 막 찰랑찰랑 몸에 감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레글렌 어깨도 되게 특이하고 정핏 티셔츠를 찾을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유니크한 티셔츠, 내 눈에는 무지 티셔츠 같은 것 같은 프린팅 티셔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남성미 넘칠 것 같은 플라워 파워는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브랜드도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인데요. 캡터스 서잉 클럽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꽃 말고 플랜트, 선인장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캡터스 파워! 티셔츠 프린팅 감성이 남달라서 먼저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뭔가 파도 치는 듯한 웨이브가 들어간 레터링이 들어갔는데 그게 반만 칠해졌고 그 뒤에 라인 캡터스 드로잉이 너무 깔끔하되 이 반 채워진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프린팅 플레이를 뭔가 심심하지 않게 플레이풀하게 한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냉큼 입고 있잖아요? 사실 이 브랜드가 티셔츠 전문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재고 수량이 얼마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전 좀 그래요. 뭔가 남이 갖고 있는 티셔츠보다는 조금 유니크한 몇 장 없는 티셔츠만 괜히 더 갖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런 관종미를 좋아하신다면 빨리 구매하세요. 면 원단도 엄청난 백색 원단이 아니라 살짝의 오프화이트 컬러감에 파란색 프린팅이라서 되게 청량미 넘치는 컬러감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터치감은 딱 면 티셔츠 하면 떠오를 만한 그런 원단감이에요. 엄청 힘이 써서 각이 서진 않지만 너무 막 찰랑찰랑 야들야들하지도 않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작은 프린팅, 뒤쪽에 큼지막한 프린팅, 부담스럽지 않고 청량미 넘치는 조금 수량이 좀 적은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얘는 내 거. 다음 브랜드는 밀로의 홀리데이 펌트리 티셔츠인데요. 뭐 선인장도 나왔으니까 야자수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량미 넘치는 화이트 컬러 티셔츠 위에 블루 컬러의 프린팅. 제가 약간 블루 앤 화이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뭔가 건강 관련 단어들이 쓰이면 뭔가 트렌드인 건데 딱 써있잖아요. 내 건강. 요 제품의 프린팅 블루 컬러는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톤 다운된 블루 컬러라서 앞서 보셨던 제품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요게 좀 더 차분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이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도 나오지만 지금 벌써 막 곁땀나고 헛땀나고 난리 나는데 청량미 넘치는 화이트 컬러 티셔츠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게다가 야자수 프린팅 자체가 올 시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서 유니크해질 수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 원단은 백색 화이트 컬러감이고요. 면의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찰랑찰랑거리고 좀 몸에 감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입할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티셔츠였습니다. 앞쪽에 작은 프린팅, 등판에 좀 더 큼직한 프린팅. 저 줏대가 진짜 한결같죠? 오늘은 줏대 있었다. 부담스럽지 않을 청량미 넘치는 티셔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브랜드는 세터인데요. 꽃, 선인장, 야자수 그 다음엔 뭐다? 조개! 세터는 항상 뭔가 바닷가가 연상이 되는 브랜드예요. 앞판에는 자수 로고가 고급스럽게 들어갔고요. 등판을 딱 보시면 조개 메뉴판이 쫙! 딱 이거 하나 입고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 조개구이 한 닭가리 딱 소주에 딱 하면은 아무튼 제 기준 요 고르신 조개 컬러감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채도가 높되 조금 묵직한 컬러감들을 사용해줘서 좀 눈에 시선이 확 사로잡더라고요. 면 원단 색감은 살짝 오프화이트 컬러고요. 부들부들 찰랑이고 얇은 원단감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작은 자수 디테일, 등판에 조개판 메뉴. 유니크한 조개 티셔츠로 여러분들 올 여름 조개구이 먹을 때 요거 딱 입고 가면은 이쁨 받는다? 저랑 입고 한 인천 앞바다 한번 렛츠고! 고! 자, 이렇게 해서 여름 프린팅 반팔 티셔츠 추천 1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네이처 듬뿍 로맨틱, 뭔가 칠링한 느낌의 프린팅 티셔츠들을 많이 추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브랜드들 다른 티셔츠들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고른 게 마음에 안 드시다면 이 브랜드의 다른 티셔츠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대량 리뷰엔 뭐다? 이벤트다! 제가 오늘 소개한 전 브랜드 전 티셔츠 이벤트로 진행할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좀 힙! 힙스터 무드의 프린팅 티셔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